오늘은 양압기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. 요즘에는 양압기를 쓰시다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특히 여름에 이 양압기, 요 마스크를 쓰고 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, 그래서 양압기를 웬만하면 빼고 자려고 합니다. 근데 양압기를 쓰시는 분 대부분이 다 보험 처방을 받고 쓰잖아요. 그러면 양압기 보험의 기준이 뭐냐? 2024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쓰면 된다.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에서 62시간을 사용하면 보험이 건강보험이 유지되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압기 이제 시간 다 채웠어,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 2시간만 쓴다고? 그러면 내가 초반에 자기 전부터 씁니다. 그리고 이제 2시간쯤 됐다 싶으면 확 벗어버리고 그냥 잡니다. 그럼 양압기를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? 또 어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. 자기는 자다가 중간에 한번 깬대요. 그러면 보통 한 서너 시간 정도가 된대요. 그러면은 그때부터 양압기를 벗고 잔대요. 이게 양압기를 쓰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호흡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인데, 안 쓰면은 아무런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수면무호흡에서 유발하고 있는 각종 질환, 각종 사고, 그 다음에 삶의 질, 뭐 아주 여러가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그냥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. 그럼 양압기를 써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풀타임 최소 70% 80% 이상은 써줘야 되는데, 20, 30% 수준만 쓴다고 하면은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적응률이 이렇게 떨어질까? 저는 그 생각도 해봐야죠.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, 그러니까 원래 이 양압기는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미국은 굉장히 고도비만 된 사람들이 무호흡증이 심한 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.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숨쉬기도 어렵고, 그러다 보니까 잠자기도 쉽지 않고,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숨을 못 쉬니까 온갖 질환들이 생기고, 그래서 양압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그 치료법이 등장한 건데,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도비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양압기를 못 쓰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쓸 일이 아니고, 양압기를 못 쓰면 그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데, 양압기 아니면 수술만 보험이 되고 저희처럼 이렇게 구강장치는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그 부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. 일단 금전적으로 갖는 부담 때문에 아예 포기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저희는 구강장치를 제작하고 있는데, 이 구강장치 수명이 보통 7, 8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, 어제도 10년 쓴 분들이 오셔가지고 치아 보철을 했다고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. 지금 10년, 뭐 15년, 20년 쓰신 분도 많거든요.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쓰면서도 효과도 잘 보면서 유지 비용은 거의 안 되는, 구강장치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.